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프로젝트 롬버스라는 게임입니다. 롬버스라고 있는 거 맞나요? 뭐 언더테일에서 언다인이랑 싸울 때 화살표 같은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거 전문 버전 게임이래요.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그 화살표만 주구장창 피하면 되는 게임이래요. 왜 난이도가 하드로 돼있죠 무섭게? 이지 무료라서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노래가 되게 좋대요. 오 튜토리얼 뭐야 지금 게임 시작이야? 오케이 이지 뽀뽀를 제대로 못하면은 이렇게 죽는군요. 1분만 버티면 된다던데. 오케이 소리 조금만 키워서. 아, 불금 되게 좋다. 근데 이게 패턴이 완전 랜덤이네.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위쪽이 더 빨리 올 줄이야. 아, 야, 1분 얼마 안 남았었는데. 아, 야, 잠깐만요. 앙미. 노말 가봅시다. 와, 이거 무슨 슈퍼 헥사곤이세요? 야, 그래도 걔는 양심상 기본 난이도가 하드야. 이건 이게 무슨 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느려. 오 신기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이 미 아 그래도 1분 넘었다. 야 딱 1분 넘어가자마자 패턴이 미치네. 그냥 죽으라는 거네. 깼다 깼어. 도전과제도 열렸고 노말로 갑시다. 핫핫핫핫핫하
은근 나오는 텀이 기네. 이 정도쯤이야. 계속 이 상태로만 나와다오. 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하드 가봅시다. 뽀뽀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실패하는 거 뚜. 아, 이펙트 너무 화려해서 눈 아파. 자, 정말 잠깐 맛본 프로젝트 롬부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온라인의 그 뭐라고 하지? 향수를 느끼고 싶으면은 한번 무료로 다운받아서 부담없이 플레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재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